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지요. 먼저 경향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다. 작심 반격. 계속해서 중앙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 현 정부의 적폐청산, 정치 보복 의심된다. 또 한국일보. 트림핑 시대 개막하다. G2 충돌보다 실질적 단계로 간다. 그리고 세계일보. 적폐청산, 정치 보복 의심된다. 이명박의 반격. 다음은 조선일보. 시진핑, 새로운 출발. 문재인 대통령 내달 중국 방문한다. 이번엔 서울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다 반발. 아울러 국민일보. 적폐청산 정치적 보복 의심 들기 시작했다. 이명박의 반격. 이제는 한겨레. 전병헌 청와대 수석 이번 주 피의자 소환한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이명박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이다. 적폐청산 비판하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새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13일 월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은정 씨. 헤드라인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행보에 정치보복이다. 개혁이 아닌 감정풀이다.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한 내용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자 경향신문, 중앙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가 청와대 청원에 빗발쳤지요. 출국 현장 인천공항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요구하는 일군의 시위대가 나왔고요. 자, 그나저나 지난 금요일 새벽 5시쯤 서울 내부 순환로 성산 방면 홍지문 터널 안에서 발생한 화물차 전복 사고로 4시간 가까이 도로가 기름 램프부터 주차장이 됐습니다. 출근 시간 역대급 정체 행렬이 내부 순환로를 가득 메웠던 것인데요. 5시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 도로에 올라탄 저도 그 행렬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날 때까지 도로 위에 있었습니다. 방송 진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길게 줄지어 서 있으면서 또 애태우면서 느낀 것은 수도 서울의 간선도로 교통사고 처리가 이렇게 속수무책에 가까울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게 만약 단순 전복 사고가 아니라 화재 사고로까지 비화됐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그런 끔찍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침 10시가 돼서야 출근 시간이 다 지나서야 수습됐다고 하는데요. 사고 수습에 골든타임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의 문자 의견 기다립니다. 샵 1035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출국하면서 기자들에게 밝힌 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가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 알려드립니다. 이서연 리포터 기상청에 출근해 계시죠? 네, 오늘은 기온이 어제보다 높아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 정도가 높고요. 파주 1도, 광주 4.8도, 대구 2.6도 등 대부분 영상의 기온으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13도, 광주와 대구 15도, 강릉 16도로 오르는 등 역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하지만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내려가 서울의 아침 기온 0도, 수능일인 목요일 일 아침은 영하 1도까지 떨어져 아침 추위가 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차차 흐려집니다. 낮 동안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도는 빗방울이 좀 떨어지겠고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는 이 지역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강릉과 제주 산간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대부분이 좋겠는데요. 밤부터 중서부 지역은 농도가 다소 오르겠습니다. 뉴스브리핑 기상정보였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구. 술친구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지난 주말 포털 사이트를 시끄럽게 했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부당 노동 행위 말입니다. 요컨대 재단 행사에서 간호사들에게 야한 옷을 입히고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한림대학교 일송재단 가족은 6개의 병원을 운영하는데요.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이들 6개 병원의 소속 직원들이 쏟아낸 직장갑질 제보는 무려 150여 건에 달했습니다. 성심병원은 신입 간호사 가운데 키와 몸무게 같은 몸매 조건을 따져서 인원을 선발한 다음 밤 11시까지 춤 연습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병원 측은 밤늦게까지 연습을 한 간호사들 다음날 새벽에 출근시켰습니다. 전국 보건의료노동조합 김수경 서울지역본부장은 의료인으로서 치욕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요즘에 나오는 이제 걸그룹에 준하는 복장으로 보여지도록 하는 행사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간호사의 한 사람이고 여성으로서 좀 너무 치욕스러웠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의료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4년 동안 공부해서 이런 거 하려고 했나 하는 자존감도 떨어지고요. 또 같이 일하는 남자 직원들 또 환자들 보기에 상당히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아, 항의를 하고는 싶고 다들 하기는 싫었지만 공부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연차의 직원들은 고연차 직원들이 니네들이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급자한테 찍히는 가져오니까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뿐 아닙니다. 성심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추가 근무를 시키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 간호사는 모든 부서 사람들이 2시간 이상 시간 외 근무를 하지만 부서장들이 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편 춘천 성심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친박계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강원도 춘천이 지역구인데요. 수간호사가 간호사들을 상대로 김진태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작년처럼 김진태 의원의 후원금 10만 원을 부탁한다. 이런 내용과 함께 계좌번호가 적힌 메시지를 간호사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또한 부서별로 서너 명 정도 인원이 할당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간호사들 대부분 김진태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후원금을 내도록 알선한 행위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수간호사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2박 4일 일정으로 바레인으로 출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바레인 현지 강요와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강연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출국길에 나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6개월 동안의 적폐 청산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폐 청산 수사와 관련해 공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혀를 7번 입술에 바르며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천공항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나간 6개월 적폐 청산을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국가를 건설하고 번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괴하고 쇠퇴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것을 고치기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파괴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관진 전 장관은 재직 시절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군 사이버 사령부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지시받았다. 이렇게 인정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한 이동관 전 수석은 어떤 정부가 댓글을 달라고 지시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동관 전 홍보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바레인 일정에 동참하는데요. 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세상에 어떤 정부가 그런 저 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가한 자리가 아닙니다. 시시콜콜이 그런 거 지시하고 받고 한 일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와서 저희 기적의 성장사를 극찬했지만은 지금 외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서 우리 한국의 성장 비결을 와서 한마디 가르쳐달라고 나가는 건데 출국을 금지시켜라. 그다음에 저기 와서 뭐 지금 시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참 안타깝네요. 사실 수사하지 못하도록 문재인 정부를 압박할 수단이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닙니까? 자, 그런데 MB 측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부당한 정치 공작에 나선다면 물러서지 않고 정면 대응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정면 대응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 친이계 관계자는 현 정부의 전신인 노무현 정부 시절 적폐는 없었는지를 따진다면 우리도 할 말이 꽤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도 몰라서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발언에 여권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과 관련해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다. 불공정한 특권 구조 자체를 바꾸자.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의원 대변인과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 반응도 들어보겠습니다. 집권 기간 동안 정보수사기관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불법을 자행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하기는커녕 온갖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할 일은 먼저 국민들께 집권 기간 동안 실정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후퇴의 장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운운은 적반하장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민주주의의 원칙과 근간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 온 세상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MB 수사는 팔부능선을 넘었다. 이것이 바로 한겨레 시각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구속됐지요. 이제 관심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로 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의 구속으로 큰 산을 하나 넘었다. 이런 안도감이 감지됩니다. 임관빈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과 내밀한 소통이 가능했던 인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당시 육군본부 정책홍보실장이던 임관빈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바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태효 전 MB정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도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느 정부가 댓글을 지시하겠느냐라면서 이동관 씨가 밝혔죠. SBS 취재 결과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여론조작을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댓글 공작에 투입될 군무원 증원을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건에는 종북 세력을 공격하고 중도 우파를 끌어들인 뒤 우익을 결집시킨다. 이런 단계별 대응 방안이 담겨 있는데요. 단계별 대응의 마지막 날짜는 2012년 4월 11일, 즉 19대 총선 당일이 D-Day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한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한 검찰은 구속된 김관진 전 장관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전면 부인했을까요? 전면 부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은 당시 국정원 직원들과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 수사팀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었던 국가정보원 소속 정모 변호사와 국정원 파견 검사였던 변창훈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에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일부 검찰들은 검찰은 상명하복 조직이며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자살한 변창훈 검사를 대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13년 당시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들은 법치주의를 침해하는데 주도적으로 가담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2013년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이른바 현안 태스크포스인데요. 박범계 의원은 파견 검사들이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에 가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세 분의 검사, 그 국정원 증거조작 현안 TF의 정식 멤버로 가담을 했다.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재준 국정원장이 주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원세훈 그 수사 재판에 결국 무죄를 받아나기 위해서 오로지 수사와 재판에 대한 어떤 증거조작이만 사실 몰두했던 그런 TF거든요. 여기에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정식 멤버가 됐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위에서 시킨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정원장이 시킨 일이라는 것인데 과연 파견 검사 기관을 달리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법치주의를 지켜야 되는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정의를 세워야 되는 검사가 네. 오히려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데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절대 고려될 수가 없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측근들이 한국 e스포츠협회의 후원금 1억 원을 빼돌렸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죠. 전병헌 정무수석의 전직 비서관 2명이 구속됐습니다. 또한 이 후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는 조직폭력배 배모 씨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모 씨는 폭력조직 구로구 19파 소속으로 전병헌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에서 활동했는데요. 검찰은 배 씨와 전병헌 수석의 전직 비서관 윤모 씨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녹취 파일에는 배 씨가 윤모 씨에게 돈 세탁한 현금 8천만 원을 차 안에서 전달하겠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2014년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했던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홈쇼핑 재승인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바 있는데요. 이듬해에는 롯데홈쇼핑을 착한 홈쇼핑이라고 공개 칭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2015년은 롯데가 한국 e스포츠협회에 3억 원을 후원한 시기죠. 당시 전병헌 의원은 한국 e스포츠협회의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롯데는 롯데홈쇼핑의 재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전병헌 의원의 태도 변화로 볼 때 롯데의 후원금 지원 과정에서 전병헌 의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전병헌 정무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병헌 수석의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이 확보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병헌 정무수석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 e스포츠협회에 3억 원을 후원하도록 요구한 것은 제3자 뇌물 제공이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롯데가 발행한 수백만 원어치의 기프트카드를 전병헌 수석의 자녀가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겨레, 한국일보, 동아일보 기사를 종합했습니다. 김용민 파이! 지난 금요일 KBS에 대한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개그 콘서트가 도마 위에 오르고 다스베이더! 그렇죠, 다스베이더죠. 네. 그렇다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네. 서울신문 출신 박대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아니 사장 퇴진도 안 해서 지금 경임직 교체도 전에 지금 저렇게 지금 저런 방송을 틀면은 지금 정권 입맛에 맞는 사장이 오면은 소름 끼칠 정도의 그 프로가 나오겠구만요. 이에 대한 고대영 사장의 반응. 뭐 코미디니까. 코미디면 웃고 말아야 됩니까? 나는 이제 화가 나는데. 조선일보 출신 강규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미국 방송 보시면요. 지금 트럼프 조롱하는 게 대유행입니다. 지금 현 집권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게 그게 선진국 방송 아닙니까? 집권을 했으니 문재인 대통령만 조롱하라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는 어땠을까? 2010년 한선교 의원. 그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찝찝한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 뭐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대사가 계속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 대사가 있던 개그 코너는 불과 일주일 만에 폐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여의도 텔레톡에 대해 탄압이 가해지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TVN이 방영했던 여의도 텔레톱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은 박 후보의 캐릭터가 자주 욕을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나서 이 코너 제작진의 성향을 조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우체사의 LTE 뉴스도 석연찮게 폐지되고 당시 코너를 맡았던 쾌그맨 강성범 씨가 전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한 1년도 안 됐을 때 네. 그 높은 분이 전화라가 또 왔어요. 아하, 또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예. 우리는 그런 서글픈 시대를 살아왔었습니다. 세월호가 무너질 때 단 한 명의 실종자도 구조하지 못했을 때 우리 사회의 근간과 원칙은 이미 무너지지 않았나요? 제가 뭐라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나 불안해 죽겠다. 나 하던 프로그램에서 전화왔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다고. 한편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함부로 풍자할 수 없는 현실을 풍자하는 코너 민상토론마저도 수상한 이유로 막 내리고 설마 4대 강사 모르는 건 아니죠? 알죠, 알죠. 예, 알죠. 그럼 말씀해 주세요. 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 보니까 아 실패다. 아니. 아, 아닌 게 아니다. 아 성공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보세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저까지 게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LTE 뉴스에서 강성범 김일희의 이 대사가 박근혜 정부 시절 풍자 코미디의 현실을 말해주는 듯. 여러분, 정치 비판이 가능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하죠. 요즘 저희 LTE 뉴스가 각종 신문 기사에 오르내리고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실수록 저희 둘은 불안해. 자기들이 여당일 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없앴는데 자기들이 야당이 되니까 1등만 기억하지 않는 더러운 세상을 이야기하네요. 예. 정치 코미디가 마음껏 보장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장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서울인천 경기에서는 103.5 KNN 러브 FM으로는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남 지역으로도 가청권이 넓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원 90.9 김해 밀양 거제 통영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90.9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나가는 동안 휴대전화 문자로 여러 고견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강은지님, 제 동생이 한림대 성심병원 간호사였다가 그만두고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겼는데요. 제 동생도 저런 대접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니 속상하고 열받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장미숙님, 지난 정권에서 행해졌던 말도 안 되는 행태에 대한 끊임없이 쏟아지는 증거에도 이것을 감정풀이, 정치보복, 안보 위협으로 몰고 가는 것은 법치국가의 대통령이었던 분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하셨고 8442번 쓰시는 분, 문재인 정부가 정치보복 소리를 안 들으려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조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고 9423번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가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법과 양심을 속여 국정을 운영해놓고 이제 와서 정치보복 이렇게 말합니까? 당당하게 국민과 법 앞에서 검찰 수사를 받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지난주 금요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박정희 대통령 백돌 기념 토크 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피력했는데요. 홍준표 대표는 보수 우파 세력들이 살아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산다. 제명당한 박 전 대통령은 본인 재판에서 자연인 신분이라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백돌 기념 토크 콘서트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아니, 보수 우파 세력들이 살아야지 나중에 박근혜도 살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같이 다 죽자고 하면 나중에 한국의 보수 우파는 누가 지킵니까? 누가 살립니까? 나는 내년에 선거 나갈 생각도 없어요. 내가 요거도 물고 각오하고 이 정리를 안 하면 당 전체가 무너진다. 그러나 정치 책임은 행위 책임이야, 이거 결과 책임. 결과가 나쁘면 그 결과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정치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우리 당하고 묶여 있으면
더 어려우면서 자연인 박근혜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되면 아마 재판정 분위기도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친박계 청산을 놓고 불거진 자유한국당 내홍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서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한 22명의 복당파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홍준표 대표와 복당파가 손을 잡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친박계 의원들은 복당파에 대해 배신자다. 이렇게 낙인 찍으며 홍준표 대표와 친박계 사이에 있는 중립지대 의원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친박계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제명을 위한 의원총회는 소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 두 친박계 의원의 제명 문제는 새 원내대표에게로 공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2012년 당시 MBC 김재철 사장은 파업에서 복귀한 노조원들에게 직무 재교육을 받도록 인사를 냈습니다. 기자와 PD들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브런치 샌드위치 만들기 이런 걸 교육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법정 답변은 너무 황당하고 말문을 막히게 해서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도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법원에서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검찰은 김재철 전 사장에게 왜 업무와 상관없는 브런치 샌드위치 만들기를 교육시켰나 이렇게 추궁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재철 전 사장은 샌드위치도 만들어보면 재밌다. 네, 이런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고통도 은총이라고 말했던 김재철 전 사장. 네, 검찰은 이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 처리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사실 예견됐던 바지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3명, 옛 여권에서 추천했던 이사 3명이 세미나 참석을 이유로 태국으로 출국했기 때문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 가운데 여권이 추천한 이사 5명이 모이면 MBC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었는데요. 단독 처리라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 안건 처리를 미룬 것입니다. 하지만 옛 여권 추천이사 3명의 외국 방문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오늘 낮 2시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회를 열고 MBC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의결합니다. 드디어 MBC가 9년의 암흑기를 걷게 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폐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기.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한 학교.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안병무 등의 선각자의 정신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기 신입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주간반과 야간반, 일반인을 위한 석사과정 주말 야간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2-2125에 0108. 오늘은 이 땅에 노동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온몸을 산화하면서 알린 전태일 열사의 47주기입니다. 전태일 열사를 기리며 만든 노래가 있는데요. 바로 사계입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처음 불렀던 노래 사계. 이 노래를
거북이의 목소리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